자, 이제 본문 네 번째 SNS에 이제는 cons, 반대하는 우리 태민이 이야기입니다. 출발해볼게요. I agree. 일단 인정부터 하네요. 이건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SNS가 have the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 우리 본문에 나왔던 앞에 chance와 유사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To change our lives, 우리 삶을 바꿀. In a positive way, 뭔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By introducing us to new people and ideas.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뭔가 도입을 함으로써 그래, 그렇게 역할할 수도 있어. 불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점이죠. This rarely. 이 rarely 부정어로 많이들 놓치던데 부정어입니다. 알겠죠? 거의 뭐하지 않다. 나세 뜻이야, 나. 거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런 얘기죠. 갑니다. In reality. 자,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decide. 자, 이런 SNS 사이트가 자, 또 패턴 하나 나왔네요. Discourage young people from going out.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낙담시킵니다. 막습니다. 우리 동사 패턴 중에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from ing가 이어지게 되면 이때 동사의 뜻은 뭐 하는 걸 막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때 discourage는 있는 그대로의 뜻은 낙담시키다가 맞는데 어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걸 막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럼 이런 SNS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여러분 같은 이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from going out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그리고 meeting their friends 친구들을 face to face 직접 이때 face to face는 직접이란 표현으로 in person과 같은 표현입니다. 직접 만나게 하는 것들을 막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정리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병렬된다고 착각하면 이제 해석에 오역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 조심하도록. 자, 나가게 하지, 못 나가게 하고 그 대신에 접속사가 늘 조심하시고요. They end up staying home alone. 그냥 결국 end up ing 정의적인 표현이죠. 결국 뭐마다. 결국 staying home alone 집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In front of the computer, 컴퓨터 앞에서 wasting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요. 사실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 그죠? 퍼거슨 감독께서 이미 얘기하셨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차라리 책을 읽어라. 이런 얘기도 이미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거 하나만 좀 가끔 시험지 출제되니까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요. 유사 표현으로 lonely라는 표현이 있어요. 언론도 혼라서 론리는 외로운 뭔가 비슷한 표현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론리는 뒤에 명사를 끌고 오면서 명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이게 문법책에서는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데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줄을 이렇게 쓰이면 돼요. 즉 외로운 밤이라고 할 때 alone nigh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lonely night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alone은 부사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주어를 보충하는 말로 쓰입니다. 선생님 이 말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언론은 뒤에 명사 안 끌고 온다. 알겠죠? 구별하는 문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according to a survey, 한 조사에 따르면 그 조사가 또 우리 후치수식 실행이 된 그런 조사죠. By one group of researchers in America, 미국의 한 집단에 의해서 실행이 된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이 spend, 보내는데 on average of 9 hours a week 한 주에 한 9시간, 평균 9시간 정도를 보낸답니다. SNS에다가 That's far too much time.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인 거죠. To spend alone, 홀로 보내기에는. 자,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문법,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웠던 친구들이 선생님, 투 용법해서 너무 투해서 투할 수 없다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해석이 반만 맞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맞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때 투 다음에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형용사적인 표현들이나 부사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너무 형용사하다, 너무 부사하다, 투부정사 하기에는 이때 형용사 다음에 투, 부사 다음에 투가 나오게 되면 뭐 하기에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That's far too much time. 그건 너무 많은 시간입니다. 이렇게요. 뭐 하기에는 홀로 보내기에는 또 언론 나왔네요. 뒤에 명사 없으니까 롤링이 아니라 언론 쓴 거. 자, 마지막 부분. 아, 마지막 부분 아니네. 하나 더 있죠. 자, this site. 이런 SNS 사이트는요. Can have a negative effect. 자, 부정적인 영향을 또한 미칠 수 있습니다. 자, on others, 어른들에게. 자, 이 부분부터는요.
간단간단한 빈칸 문제가 많이들 출제가 됐습니다. 달락달락 소달락 주제들이 좀 나오면서 이 뒤에 각각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이어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as well 그때부터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면서 뒤에 어른들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빈칸 낼 수 있는 거죠. 빈칸 조심하십시오. 하십시오. 알겠죠? 자, 갑니다. 자, 내 친구들 중 하나는 have complained. 자, 불평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I spend less time with her. 시간을 좀 덜 보낸다고. And more time online.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더 보낸다고. By themselves. 부모님 스스로끼리요. This kind of behavior. 이러한 종류의 그러한 행동은 can eventually, 결국, lead to serious family problems. 자, 어른들에게도 아직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심각한 가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빈칸을 각각 출제할 수 있죠. 또 하나 또 다른 내용이 나오네요. 마지막 부분. There's also the possibility. 또한 가능성이 있습니다.인데 이번 단원의 중요한 문법도 동격 이제 체크 안 해도 되겠죠. SNS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또 이 부분 빈칸. On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The fast pace of this site. 자, 이러한 SNS의 빠른 속도, 페이스는 속도죠. Can be harmful, 해로울 수 있는데, 아하, 좀 더 구체적으로 to the brain, 뇌에 해로울 수 있대요. 일부 의사들은 worry, 걱정하고 있는데 spend too much time online,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때 ing가 또 주어 역할하고 있고요. 여기 동사 나왔네요. Can lead to mental disorder, 좀 정신질환 장애를 또 이끌 수 있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서요. 뭘 포함해서? 자, ADHD 많이 있는 질병이죠. 이걸 포함해서. 즉, 그게 어려움인데 정상적인 그런 conversation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awkwardness. 그래서 뭔가 인지하는데 사회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함이 있는. 그죠?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정신, 자, 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뇌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자, 이런 소제목들을 조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